안녕하십니까. 저는 KGPS1에서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홍석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회계학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시간을 좀 냈습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시험 준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세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목표를 세워야 될 겁니다. 내가 왜 당연한 것을 1번으로 마음가짐 목표 이렇게 적느냐면 한번 해볼까? 이거 해서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공무원 시험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역시 각오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저 술렁술렁 연습 삼아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각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정말 세무직 공무원을 꼭 해야 하는가? 또는 관세직 공무원을 해야 되는가? 또는 일반 행정직을 하는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선택 과목이 필수 국어, 영어,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일반 행정직으로 응시를 할지, 세무직으로 또는 관세직으로 또 다른 그런 직렬로 응시를 할지에 대한 그런 그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준비를 쭉 하다가 채용 인원 보고, 시험을 응시하고, 그런 뒤에 나중에 면접을 앞두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최종 합격이 된 뒤에도 역시 근무하면서 후회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가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평생 내가 국민의 봉사자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직렬에서 공직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커트라인은 물론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에 따라서 다소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역시 컷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면접도 시험이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면접 시험에 최종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연수원 소집 통보를 받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은 뒤에 이제 현직으로 발령을 받게 되겠죠. 특히 세무직이나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세법 회계, 그 다음에 관세직 같은 경우는 관세법 통관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현직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발령받을 때는 당연히 연수원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TO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수원 성적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필기시험 과목을 한번 보죠. 일단 필수 과목으로 구국공무원 기준으로 필수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국어, 그 다음에 국사,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당연히 회계,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관세법, 그 다음에 수학, 행정학,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과학, 사회 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필수 과목은 당연히 어떤 직렬이든 상관없이 다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와 세법을 선택하면 세무직만 응시할 수 있고요. 또는 관세직은 회계와 관세법을 선택하게 되면 관세직만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등은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해도 어느 직렬이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법은 이제 행정 직렬만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당연히 선택 과목으로 어떤 것을 볼수 있든 상관이 없는, 하여튼 다섯 과목을 채우면 되는데, 선택 과목 두 과목만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 되는, 이두 과목의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행정학과 사회, 이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직에 응시해도 되고, 관세직에 응시해도 되고, 세무직에 응시해도 됩니다. 또는 뭐, 사회하고 과학을 묶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수학과 과학, 수학과 사회, 뭐, 수학과 행정학을 묶어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직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어떤 직렬을 내가 근무하겠다, 어떤 직렬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어떤 각오 없이 점수에 맞춰서 또는 채용 인원이 많은 쪽으로 몰려서 시험에 응시를 하고 그리고 합격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공무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수원에서도 역시 올해 이제 조세일보에도 실린 걸 보면 국세청 방침이 물론 면접도 지금 따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하고 분리해서 방침이 2015년도 합격자부터는 지금 이 선택 과목을 이렇게 확대 적용한 게 올해가 이제 3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과거에 이미 합격이 된 사람들이 회계에 대한 그 기초 지식 없이, 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 합격된 뒤에 연수원에서 잠깐 공부한 거 가지고 턱없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부족한 상태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무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연수원 성적에서 미달하면, 연수원 성적이 미달하면 그러면 유급시키겠다. 그러니까 발령을 내지 않겠다. 재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직무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약 개별 면접이 약 25분 정도 중에 10분은 직무 관련 질문으로 하겠다. 근데 10분 만에 검증이 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회계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고 발령을 받게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선택 과목에 있어서 아직도 편하게 아무 직렬이든 응시가 가능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나하고 오늘 이 시험한 수험 대책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합격하는 데는 몇 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서 조정 후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걸 하면 2015년도 합격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세무직의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은 약 1000명 정도 뽑는 데 있어서 최종 선발 인원이 지금 147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 인원 중에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가 컷으로 형성됐느냐면 368.09점. 그냥 넉넉 잡고 368점인데 370점으로 가정을 할까요? 370점. 370점 정도면 합격이 됩니다. 물론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95점, 394점 거의 아마 조정 후 점수가 400점 가까이 395점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권입니다. 컷입니다. 컷. 자, 그런다면 세무직만 가지고 따졌을 때 370점을 맞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일단요, 국어, 영어, 국사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이 세 과목에서 240점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80점 이상씩은 맞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하 240점을 확보하자. 그러고 나면 130점이 부족하게 되죠. 이것을 선택 과목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를 보면은요. 2015년도 시험은 물론 이제 조정 점수를 환산해 보면 구간별로 다르긴 합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 만점 맞은 사람이 행정학의 경우는 70점, 조정 후 점수가 한 30점 깎이죠. 그다음에 사회는 68점대로 더 깎이죠. 과학이 75.5, 수학은 70점대, 그리고 세법이 80.91, 그리고 회계가 76.34. 물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가 더 높게 환산이 됐고 세법이 약간 낮게, 그 난이도 문제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대략 따져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100점 만점일 때와 85점일 때와 80점일 때와 75점일 때와 70점일 때가 있는데 80점대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80점일 때 주요 과목만 따져보죠. 사회, 그 다음에 행정학, 그 다음에 세법회계 이럴 때 80점이 환산됐을 때 조정 후 점수가 사회가 58.4, 58점 정도. 그 다음에 행정학이 60점, 60.12. 그 다음에 세법이 69.82, 약 70점. 그 다음에 회계가 66.45. 66.45 이런 정도가 됩니다. 결국 요거 두 개를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18점입니다. 118점, 130점에 턱없이 부족하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36점입니다. 넉넉하게 6점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결국 회계세법을 선택했을 때 8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권을 넉넉하게 넘어간다. 근데
다른 과목까지 똑같이 해서 80점을 맞아가지고는 어렵다. 그런다면 요 컷을 넘어가려면 사회나 과학은 몇 점을 맞아야 되는가? 95점 내지 95점 정도. 95점 내지 95점. 그렇습니다. 95점 이상을 맞아야지 환산 점수가 맞습니다. 95점일 때가 행정학 67점, 사회가 65점. 이렇게 형성되니까요. 두 개를 다 하면 약 132점 정도, 133점 정도,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문항수가 20문제예요. 20문제. 한 문제 틀리면 5점입니다. 그럼 80점을 맞으려면 네 문제 정도를 틀릴 수 있다. 네 문제 틀리면 80점입니다. 95점을 맞으려면요. 한 문제만 틀려야 됩니다. 결국 차이가 한 세 문제 정도가 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행정학과 사회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행정학과 사회를 비교하자면 회계에 비해서 세법은 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될 거고요. 회계에 비해서 따져보면 회계는 계산 문제가 20문제 중에 반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계에서는 시간적 싸움, 이게 문제가 남긴 합니다. 근데요, 같은 조건에서 회계세법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사회학과 행정학을 선택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결국 두 과목에서 몇 문제가 여유가 있느냐면 세 문제씩 따져서 여섯 문제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 문제 정도를 더 틀려도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다. 그런다면 시간 한 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회계세법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회계세법 선택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회계를 담당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회계는 사실은 수학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수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회계는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래서 간혹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회계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계가 원래 더하기 빼기거든요. 회계라는 특수한 계산, 계정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회계는 결국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수학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숫자의 감각이라고 하는 숫자 감각, 뭐 구구단을 다 알겠죠. 구구단 정도를 정확히 안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숫자 감각이라면 충분히 회계학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입니다. 결국 여섯 문제 넉넉 잡고 다섯 문제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굉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2014년, 15년 올해까지는 2013년부터 쭉 해서 올해까지는 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회계와 세법을 선택해서 합격한 사람에 비하여 다른 선택 과목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해부터 역전됐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나중에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20% 조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회계세법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발령받아서 일하는데도 역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특단의 조치로 유급 제도를 제대로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특수중렬, 세무직 같은 경우에 회계세법,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을 때 업무 관련 직무능력평가에 있어서 면접에서도 역시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온 김에 회계학은 어떻게 그럼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시험 점수를 목표 점수가 결국 어떤 얘기냐면
회계세법을 선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당 80점 이상 곱하기 5과목 그러면 하여튼 400점만 맞으면 조정 후의 점수로도 분명히 조정 후 점수는 이것보다 떨어지겠죠. 분명히 합격 커트라인을 넘어간다. 조정 후 점수가 약 368점 정도 369점 정도 그래서 커트라인을 분명히 넘어간다. 자, 이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해마다 약간씩 경향이 좀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접은 새로운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이 치러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새로운 제도가 국국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분 스피치가 신설이 됐습니다. 5분 동안의 주제를 검토하고 5분 동안의 주제 검토하고 5분 이내에서 발표를 하고요. 5분 스피치. 그리고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은 그렇습니다. 공직관과 관련되는 질문, 인성과 관련되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 그 이 직무 능력과 관련되는 직무와 관련되는 질문으로 하여튼 구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결과는 다섯 가지 평점 요소를 평가를 해서 면접관이 두 분인데요. 두 분의 면접관이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상중 하중의 하 미흡을 주거나 또는 면접관 한 분이 다섯 가지 평점 요소 중에 두 개 이상의 미흡을 주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고요. 미흡이 하나도 없으면 보통이 하나도 없고 우수로만 구성이 되면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그 나머지는 보통입니다. 보통으로 결정이 평점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인데 어떤 식으로 합격이냐면 필기시험 점수 순서로 컷을 잘라서 합격을 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5분 스피치가 포함됐고요. 이 5분 스피치에 대한 부담이 이제 상당히 좀 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 평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연수원 성적만 유지하면 원하는 곳에 발령이 돼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 적어도 세무직이나 관세직을 선택한 사람이 같이 공부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 면접에 관한 내용은 스터디를 구성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이때까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회계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회계학 범위는 그렇습니다. 범위는 재무회계 보통 재무회계를 재무회계를 회계원리 그러는데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재무회계가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험 과목으로서 재무회계 기초 부분을 그냥 회계원리. 그 다음 두 번째가 원가회계. 그리고 정부회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재무회계 문제가 약 14문제 정도. 14문제 정도. 물론 14문제, 13문제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4문제 정도. 4문제에서 5문제. 이게 만약에 5문제가 되면 이건 13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보 회계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원래는 전체 문항수 20문제 중에서 10%니까 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관세직 같은 경우는 원가 회계와 정보 회계가 안 나오고 재무 회계만 나옵니다. 관세직. 회계 원리 부분만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수준은 전체가 다 원리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급 회계까지 안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회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를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국어를 처음 공부한다? 없을 겁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한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는데 또는 국사를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주된 과목으로 공부를 했던 과목들이죠. 필수 과목들. 근데 이 과목들이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점수,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 기간이 필요한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요. 물론 개인 편차가 물론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할 때 이미 합격권인 사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1년을 공부해도 합격권을 못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 과목들이요. 회계학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기본 실력을 갖추는 데는요. 문제풀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할 능력을 키우기 전 단계. 그걸 우리가 기본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 기본 과정을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보통 4개월 정도. 4개월이면 2회 수강. 그러니까 입문 과정 끝내고 그리고 심화 과정을 끝내서 한 4개월 정도 되면 문제풀이를 들을 만큼의 실력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고는 문제풀이는 이제 단원별 정리,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그리고 전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이런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이게 100문제 100분만의 시험을 봐서 점수를 80점을 평균 이상 넘긴다. 400점을 넘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목표 점수는 뭐 95점, 100점이겠지만 실제 80점 이상을 넘기면 합격한다. 세무직 같은 경우. 물론 관세직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이 그런데 전에 했던 과목조차도 그런데 회계 같은 경우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회계학은 이렇게 기준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전에 회계학을 공부했던 사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전에 공부했었다, 경영대 출신이다, 또는 고등학교 과정이 상고여서 회계 기초를 공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차변대변 정도로 안다. 아, 분계가 뭔지 안다. 계정이 뭔지 안다. 이런 정도. 그래서 회계를 전에 공부를 좀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다면 당연히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실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과정을 두 번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험 범위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명히 수강은 해야 되고 수강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수험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회 정도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처음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처음인 사람들은요. 기본이 한 2회 정도를 수강해야 됩니다.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요건 이제 기본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요.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 및 성적 관리, 그리고 나서 시험 응시 합격, 이렇게 가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2015년 7월 개강부터 약간 좀 달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세무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단독반을 구성을 해서 국어영어 국사 선생님들이 정해진 선생님들로 시험 준비부터 기본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 준비가 끝나고 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단독반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효과가 있었고 학점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단독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무직이나 관세직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내막을 보면 무늬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최종 면접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변화를 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장부기록의 방법, 부기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원래 부기라고 하는 것과 회계가 사실은 회계가 넓은 의미예요. 부기는 회계의 기술적인 측면이고 이 두 가지를 보통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부기는 장부기록의 기술, 회계는 장부기록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공부하는데 부기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산수다. 그러니까 산수적인 계산 방법만으로 점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부기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강의에는 영상 강의 쪽에는 아마 뭐 회계 생기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마 촬영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여튼 아주 기초 과정 거래가 뭐고 분계가 뭐고 계정이 뭐고 그걸 기록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산의 상태를 계산하고 성과를 계산하는지 이런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부기의 원리를 파악해라. 이 부기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냐면 4시간씩 공부해서 한 4회 정도 넉넉 잡고 5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7월에 개강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아예 처음인 사람들은 전에 했던 그 영상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봐서 인원이 좀 된다 싶으면 제가 무료로 야간으로 보충 수업을 깔아서라도 이걸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7월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혀 기초가 안 되는 나는 회계를 공부해서 세무직을 하겠다 그런다면 내가 시간을 내야죠.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기의 기본 원리를 끝내고 그런 뒤에 입문반 개념인데요. 입문반 개념. 주당 4시간씩 해서 2개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주당 8시간씩 해서 역시 2개월입니다. 전에는 이것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물론 그 회계가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이 필요 없을 거니까 이 과정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서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건 뭐 당연히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내는데 이거 2개월 2개월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별도로 시간만 내면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4개월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점수로 얘기하면 60점 정도를 확보하자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지출 변형 문제라고 해서 과거 10여 년 동안 출제를 했던 지출 문제들을 철저히 단원별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제 경향과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전부 다 검토하는 과정. 이 기출 변형 해서 이것도 역시 2개월 과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단계인데, 문제풀이는 둘로 나누어서요. 단원별 정리가 역시 주당 4시간씩 해서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그리고 시험 보는 그 당의 시점에서 짧은 기간 한 일주일 정도의 여분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복습해서 시험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단기 특강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7, 8, 9, 10. 이때까지가 기본 과정을 끝내야 되는 거고요. 이 지출 변형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11월과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월, 12월 기출 변형 사실상 문제풀이의 시작인데, 이게 시작되기 전에 기본 과정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가 1, 2, 3. 2016년 1, 2, 3. 그리고 동형 문제풀이가 4월. 그리고 5월 초에 시험. 요렇게 시험 준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벌써 2016년이 됐네요. 시험 보고 합격하고 면접 준비하고요. 금방입니다. 정말 날짜 빨리 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도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면 거의 시행착오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도를 잘 따라오고, 그리고 뭐냐면 꾸준히 수강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를 해준다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공부 안 되면. 그래서 이 체계를 잡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정말 내가 공부되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수시로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스스로 맡겨놨더니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세무단독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건 실강의를 듣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실강의를 듣지 않는 영상 강의를 듣는 사람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나올 수 있다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가 주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오후에 시작을 해요. 오후에 시작해서 전 과목 하프 모의고사로 다섯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물론 그 다섯 과목에는 선택이 필수로 국어, 영어, 국사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회계세법, 관세법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프 모의고사 열 문제로 가지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해설지를 배부하고, 회계와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가 그날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나서 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스터디 팀원들을 구성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터디 지도를 합니다. 물론 거기엔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요. 세포쌤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역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주간평가가 굉장히 효과적인 과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아침 특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아침 특강도 역시 무료 강의입니다. 진도에 맞춰서 또는 시험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데, 단원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원별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풀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의고사로, 그다음에 과거 기출 문제를 분석이 필요할 때는 과거 기출 문제 분석으로, 이렇게 해서 과목마다 특성 있게 아침에 7시 반부터 약한 50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아침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전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용하시면 결국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 틀이 잡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의 담당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기본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범위 전체를 커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본서가 시험범위를 전체를 커버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뭐냐면 효율성 때문에 설명을 따로 특강 형태로 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일관된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 수업을 맡은 분이 최종 문제풀이까지 일관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반을 구성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직렬이 세무직렬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직렬은 단독반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공통과목까지 필수 선택과목까지 필수과목까지 선택과목까지 일관되게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동일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그때그때 부족함이 있거나 또는 그때그때 그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 추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특강 형태로나 또는 뭐냐면 무료 특강 형태로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노량진에 있으면서 수험생과 같이 시험 준비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체계를 잡는 것이 그냥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의 그 요구사항, 그다음에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 가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귀를 열고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시로 언제든지 의논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상담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얘기는 이쯤에서 제가 끝을 낼 텐데요. 내년도 시험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통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가장 일반적인 경우 평균치가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합격 가장 많은데요. 그러면 그게 2년입니다. 사실은 최종 발령받을 때까지면 따지면 거의 3년인데요. 가능한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끝내는 걸로 그게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적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아까 내가 날짜 쭉 적어봤지만 그죠? 7, 8, 9, 10 기본 수업 끝내고 11월부터 동형 문제풀이 그죠? 기출 문제 변형 기출 변형 문제 검토 1, 2, 3 문제풀이 4월 동형 그리고 5월 시험 결국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2회차 갈 필요 없죠. 시행착오 없이 내년도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그렇게 합격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종 합격되는 것이 면접이 6월 말, 최종 합격 7월 초, 연수 들어가면 뭐냐면 8월 9월, 빠르면 10월 12월, 10월, 11월, 12월 늦어지면 다음 연도 그럼 결국 2016년도 합격자가 최종 발령받는 것은 빨라도 2016년도 말이고 조금 늦어지면 2017년도 초가 되거든요. 상당히 최종 합격해서 발령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쉬운 아주 억울한
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렇게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교육을 좀 철저히 세우고요. 또 시작하는 시점이 9월에 시작했던 11월에 시작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꼭 국가직을 기준으로 하면 5월 시험이지만 7급은 물론 8월에 있지만요. 그 외 지방직 서울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언제쯤 시작한 사람이 어떤 시험에 가장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로 거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험 계획부터 최종 합격 때까지 그리고 발령받아서 공직생활에 임할 때까지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표로 한 시험에 될 수 있으면만이면 시간적 낭비 없이 합격해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 자세한 얘기들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개인별로 의논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